결과물을 도출하는 서비스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PSS라는 개념이 이제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의 제품과 이제 무형의 서비스가 결합된 솔루션이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디자인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서비스 디자인은 방법론의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솔루션을 낼 수 있는지 그런 툴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PSS 같은 경우는 그 툴들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뭐 고객이 있다면은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떤 이해관계자와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지 그런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거를 시스템 맵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요소들을 찾아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죠. 이전에는 이제 공급자와 소비자가 나눠져서 공급자가 디자인을 다 하고 그걸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형태였다면 이제 서비스 디자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참여적 디자인 요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그 소비자가 될 사람들, 이해관계자가 될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시작부터 함께 해야지만 좋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